안녕하세요. 방송하다 보면 사기꾼도 많거든, 사실. 사기꾼도 졸라 많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, 여러분들 아다시피 나는 광고를 조금 무서워해. 왜냐면은 내가 광고를 무서워하는 거는 단 한 가지야. 그 광고주가 나를 믿고 나한테 광고를 줬는데 그게 효과가 없고 나한테 시너지가 안 된다면은 나는 그게 너무 싫어. 어찌됐든 내가 써보고 진짜 좋은 거면 내가 진짜 막 장점을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해 줄 수 있고 막 이런데, 진짜 안 좋은 거를 해가지고 내가 막 억지로 좋다 그래가지고 그게 효과가 막 불발나고 막 이러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. 그래서 나는 광고를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, 어떤 남자분이 연락이 왔어. 그러더니 광고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싶다는 거야. 근데 왜 그런 거 있지? 근데 나가기 싫은 거 있잖아. 만나기가 싫은 거 있잖아. 말하는 것도 그렇고. 그래서 그냥 만나면 머리 아플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, 제가 대면 미팅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분한테. 혹시 광고에 대한 이런 제안서나 기획서나 가이드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.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. 뭐 시청자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고 나한테도 좋고 막 이렇다는 거야. 그래서 그게 뭐지? 근데 나중에 내가 안 한다고 했어. 왜냐면은 본론이 안 나와. 계속 그냥 인터뷰야 앞에 계속.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접속해가지고 캐시를 적립을 해. 그러면 그 캐시에서 내가 돈을 떼먹는 거야. 한마디로 그것도 도박이더라고. 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. 근데 나한테 어떤 유튜버도 하고 있고 막 누구도 하고 있고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고 막 이런 거야. 그래서 나는 그런구나 이랬어. 난 몰랐으니까. 뭐 알고 보니까 완전 그냥 그런 도박 같은 거더라고. 그런 것도 광고 들어온 적도 많아. 두 번 들어왔어 그런 거는. 그리고 나가지고 그런 거에 한번 탈났었잖아 유튜버분들. 난리 났었잖아. 본론이 안 나오고 계속 무슨 장점만 얘기하고. 그 사람 말로는 나는 진짜로 한 달에 수천 수억을 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재미를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. 그래서 나는 아니 그런 광고가 어딨어 세상에, 맞잖아. 그냥 나는 애초에 그냥 이 사람이 말을 계속 너무 장황스럽게 하고 막 앞뒤 안 맞고 막 계속 좋은 것만 얘기하고 인터벌이가 길어가지고 그냥 나는 거기서 안 하겠다고 끊어버린 거거든.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광고였다. 그런 걸 나중에 얘기 들었지. 나 예전에 유흥 그쪽에 또 불법 광고 올라가가지고 난리 버그진한 적 있었잖아. 나 항상 그 딸기 그거 유행했을 때 그때 누가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. 언니 유흥업소 광고예요 이러는 거야. 뭐 가게 이름이 딸기였나봐. 그래서 내가 내 사진 올려놓고 무슨 뭐 얘들아 내 말 언니 말 들어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써져 있더라니까. 언니가 허튼 말 안 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너네 술 안 먹어도 돼 막 이지랄하면서 너네 술 안 먹어도 돼 이쁜이들아 막 이지랄하면서 뒤집어지는 뭐 수익을 언니가 막 개소리 하는 거 존나 열받아가지고 내가 대낮에 전화했다니까. 아니 말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.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건데 이걸 유흥업소에 갖다 쓰면 어떡하냐면서 내가 X가 법적 처리한다면서 난리 났었어. 그래서 거기서도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해서 끝났지만 존나 진짜 그때 존나 스트레스 받았어 내가 진짜.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이 들었겠니? 그때 그래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방송했다니까. 나 억울한 줄 알았지 뭐야. 나 그런 적도 있었어. 이거 한참 된 얘기야 이거. 어떤 광고주가 연락이 왔었어. 본인이 유튜버분들한테 광고를 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야. 그래서 풍자님이 한 두세 번째 정도 될 거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. 그래가지고 본인은 이 연예계 쪽에 광고들만 신경 써서 이렇게 PPL 담당 쪽으로만 했었지. 막 무슨 자기는 유튜브 쪽은 잘 모른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 없어. 연예인 누구누구를 막 이거 언급을 했어 나한테. 연예인 누구 또는 연예인 누구 또는 연예인 누구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랑 콜라보로 광고를 조금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. 근데 그 연예인분들이 막 뒤집어지게 탑스타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주가 달리시는 분들이었거든. 나야 뭐 얘기도 보니까 나쁠 거 없으니까. 그리고 뭐 광고비도 뭐 얼마를 챙겨주고 그 얘기를 하고 우선은 이 광고를 먼저 진행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면서. 우리 회사에서도 풍자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풍자님에 대해서 이런 효과를 잘 모르니까 풍자님이 먼저 이거를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연예인이랑 뭐 같이 이걸 하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광고비가 이래서 100만원을 불러. 그 대신 우선은 풍자님이 이거를 먼저 10만원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요거를 진행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.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. 아니 근데 저
궁금한 게 있는데 그 연예인 쪽 연예계 쪽 PPL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한테 연락을 줄 정도면 내가 누군지를 알 거고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연예인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광고를 할 정도면 본인도 어느 정도 나를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왜 먼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다른 제품을 먼저 광고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랬어. 그랬더니 아 그런 게 아니라고 왜냐면은 뭐 또 스케줄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저는 뭐 저희는 풍자님한테 좀 많은 광고를 주고 싶다면서 같이 윈윈하고 싶다면서 근데 왜 단가가 10분의 1이 되느냐 오히려 반대 아니냐 무슨 10배가 넘는 광고 단가를 받고 지금은 왜 혼자 하는데 10분의 1 단가냐 이 단가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단가로 나는 광고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. 그랬더니 뭐 무슨 막 몇 달 동안 지랄하더라니까 나한테 뭐 왜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하자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짜증나 죽겠다면서 내가 방송 보고 좀 연락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막 그랬었잖아. 그 사람 그 사람이야. 얘 단가도 무슨 얘 개박살이 난 대가를 가져와가지고 얘 말도 못해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급이 200만원인데 어떤 데서 내가 월급 뒤집어지게 올려줄 테니까 지금 10만원에 이래 그럼 누가 이러래 안 그래 뭔 소리야 이러고 말지 할 수가 없어요.